지금의 보살 세상, 양심 세상이 안 오느냐? 보살들은 모이면 또 싸워요. 네 도가 진리냐, 내 도가 더 진리냐. 네 도가 높냐, 내 도가 높냐 싸우다가, 근데 저쪽은요, 욕심 안에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. 끝나고 입금해줄게. 그럼 딱 모여요. 입금되면 모여요. 근데 이쪽은 안 모여요. 입금,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또 딴소리 합니다. 내가 내 삶의 원칙이 어쩌고 막. 이쪽이 합심되기 진짜 어려워요. 한 성령 안에 합심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, 그리고 지금 이런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 왜 나온지 아세요? 절대 못 이긴다는 그런 식으로. 팀플 모드에서는 못 이겨요. 그런데 기독교 분들이요. 부처 배제, 불교 배제, 유교 배제, 다른 종교 다 배제. 기독교만으로 싸워서 이길 것 같으세요? 다 자멸이에요. 한 성령이라는 건요.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도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것을 통크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전 세계의 보살들과 연합해가지고 소시오패스들의 무리를 구축해낼 수,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작업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요한계시록은 그게 된다라고 예언한 거니까 희망은 가지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써있거든요. 이대로 안 하면 안 돼요. 그냥 하느님이 막 봉인 떼고 막 나팔 불고 해가지고 해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. 그 시련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선택,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환난을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. 하늘이 시련은 주시겠지만 이겨내는 힘도 분명히 주셨거든요. 근데 그 힘을 제대로 써가지고 이겨내는 그 무리,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성인들과 연합, 성인과 불보살과 연합해서 딱 팀플레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때 그 욕심 세력을 밀어낼 수 있어요. 제가 늘 이런 경리 읽고 보살도 그 가르침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인류의 거긴 되게 희망적인 얘기가 써 있죠. 경에는. 그런데 벌써 보세요. 경 예수님이 아래로 천사들이 딱 협업이 돼 있습니다. 추수하러 오게 되잖아요. 벌써 아무튼 협업이 안 되고 되는 일은 없어요. 불교 경전 보세요. 불보살 아래 쫙 저 보살들이 다 합심이 돼. 한 불성으로 합심돼 있어요. 그러니까 경이나 이런 소설에서는요. 그런 게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인류가 알고 있다는 거를 다 보여줘요.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되냐는 거죠. 현실에서. 안 돼요. 조선시대만 보세요. 태계랑 율곡이 또 싸워요. 어렵습니다. 둘 다 군자인데 군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. 망하는 거예요. 그런 말 있죠.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. 뭐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합심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내 사심 비우고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, 하면 안 하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합심은 안 일어납니다. 종교 안에서 또 갈려서 싸워요. 다. 그런데 갈려서 싸우다가도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네. 자명하다고 하니까 할래. 이 말 하실 수 있으면 합심이 돼요. 우리 편이 하자고 하는 건데 난 찜찜해 안 할래. 이게 가능한 문화여야 돼요. 우리 당이어도 나 찜찜해 안 할래. 상대방 저기 내가 아주 미워하는 당에서 주장한 거지만 자명하네 나 저거 지지할래. 이 말 하실 수 있나요? 그런 문화가 지금 종교계건 정치계건 어디도 안 돼 있어요. 그게 성령의 뜻대로만 산다는 게 그거예요. 그게 가능해야 돼요. 불교 얘기지만 자명하면 맞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. 기독교 얘기지만 이건 찜찜하니까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. 그러면 하나를 합심해버려요. 제 얘기대로만 하시면 무조건 종교를 초월해서 합심이 됩니다. 그런데 불교 말이 맞긴 한데 내가 저 말을 인정하면 불교가 흥하고 기독교가 망하지 않을까? 그럼 내가 인정하지 말아야지. 이런 정파 논리로 가면 이건 다 욕심의 꼼수들이에요. 하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. 한 성령 안에 움직인다는 거 이런 초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. 우리 교회 합심합시다도 아니에요.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인간적인 거 부인해버리고 성령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하지 않으면 인류는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한 양심 안에서. 요거 이뤄내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그 경전들의 핵심 내용이에요.